오늘장 삼성전자가 현재 시각대에는 0.17%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와 우리가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에 진행될 예정인데 주가에 영향이 있을까요? 뭐 저게 개인적으로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는데요. 됐을 때 그때 언론이나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뭐 1심, 2심 일단 공판 과정에 고민도 많이 있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면 주가가 좀 급락한다. 그런 얘기를 수많이 하셨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그 이후로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너 리스크가 없어졌다기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 이런 부분들이 포트폴리오가 잘 돼서 주가가 좀 상승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월 달에 구속됐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뻘쭘하게 좀 만드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에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후 2시죠. 일단 뭐 중앙지검 311호 중법정에서 일단 어떻게 보면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돼서는 뭐 다른 뭐 임원들의 어떤 혐의도 있겠지만 위증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법정에서 어떤 판단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결심 공판에서 뇌물 이런 뇌물 공여 이런 부분들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것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돼서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부담이 있고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심 결심 공판을 비롯해서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주가가 상승할 때 몰라도 주가 하락할 때는 그만큼 삼성전자 부회장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성그룹 자체에서 기본적인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주가 급등한 것이 뭐 반도체 이런 부분들 랠리에 맞물리고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이제는 또 다른 M&A 이런 어떤 큰 결정할 때는 결국 그것은 온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온후가 공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는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백이 그만 컸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고리로는 오늘을 통해서 오너 리스크와 공백이 좀 크다라는 말씀도 연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